다음 상담 언제쯤 빨간불님의 종목이고요. 유진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 잘 보고 계신 종목이에요. 네. 오늘 42,250원 거래 마쳤는데 유진테크 매수가가 36,500원이고요. 비중은 5%. 매수하신 타이밍이 이제 급락할 때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네. 특허 소송 문제로 급락할 때 매수를 했는데 일단 시청자님이 보고 계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46,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면서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이렇게 급락할 때 이슈 있을 때 용기 있게 매수를 하셨고 그 결과 지금 수익도 잘 챙겨가고 계시는데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요. 아, 오늘은 좀 약보 강보합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목표가 46,000원 가능할까요? 예상은 이제 반도체 장비사 중에서 이제 전공정 장비 쪽에 해당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AI 반도체 시대에는 약간 그 동떨어진 종목이긴 한데, 근데 예사의 전공정 장비 자체가 미세화 공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쪽이고, 그리고 이 장비 자체가 본래 일본 기업이 거의 독점에 하면서 국내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공급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이분이 특허 소송 때문에 주가 급락할 때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갖고 있다 독점 기술을 유진테크가 침해했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이때 그 2월 달에 주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충분히 소송권 자체 내용을 보게 되면 주가 급락할 때 당연히 사도 되죠. 왜냐하면 소송 금액 자체가 6억밖에 안 돼요. 6억밖에 안 되니까 금액도 큰 거 아니고. 물론 이제 소송 돼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 못하게 된다는 영업성이 미치겠지만 6억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특허 침해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6억의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때 기회를 잘 노리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산은 과거부터 이제 그렇던 기술 때문에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예산 개발했던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실질적으로 받아요. 받고 있어요. 전공 장비입니다, 불구하고. 아마 예사 비싼 장비를 공급한 회사가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양이고 유진테크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양이에요.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예사가 지금, PR 단위로 지금 2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올해 실적으로 좀 봐서. 예, 그래서, 전공장비 자체가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는 쪽은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오버슈팅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작년도에 반도체 판이 안 좋을 때도 예사가 영업이 240억 정도, 2022년도 비해서는 뭐 반토막 정도 좀 줄어들었지만은 적자까지 가지 않았고 올해는 460억 정도 회복되고 내년도는 800억 정도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내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PR 단위로 20배 정도 적용하면 개인적으로 6만 원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 시장에 36,000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예, 그 정도 지금 우리 시장에 보고 있는 가격이 37,000원대가 이제 고점이니까 아마 이 가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현재 가격대에서 1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5% 비중, 5%밖에 안 되네요. 우리 조금 좀 밀린다 한다면 뭐 4만 원대 초반이라도 내려온다 한다면 10분 정도 늘려가지고 네. 차트 자체는 이제 우상향이거든요. 약간 뭐 이틀 정도 좀 조정이 좀 나왔지만은 우상향 흐름으로 지금 20평선 위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4만원대, 4만1000원이라 내려온다 한다면 오프닝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4만6000원도 언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생각하고 계시는 46,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진단이었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또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